블랙헤드 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없으면 아이 메이크업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근데 저는 데오드란트 이렇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리는 것도 싫고 정말 굉장히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트러블들 위에는 화장도 또 유난히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혜입니다. 오늘 배경이 바뀌었죠? 댓글에서 새로운 배경에서 찍은 영상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구도를 이렇게 살짝 바꿔봤습니다.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스러워요. 아무튼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올리브영 추천템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이거 좋더라가 아니라 이제는 뭐 스킨케어나 메이크업을 할 때 이게 없으면 저에게 정말 지장을 줄 정도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 되어버린 그런 제품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올리브영 빅세일 기간이 끝나기는 했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대부분이 아직도 올리브영에서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클로란 아쿠아 민트 두피 딥클렌징 샴푸고요.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할 때 가장 처음으로 떠올랐던 제품이에요. 두피를 딥클렌징 해주는 제품인데 조금 더러울 수는 있지만 머리를 한 3일 안 감아도 티가 안 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만큼 두피를 아주 딥클렌징을 해주는 샴푸인데요. 이 향도 화한 민트 향이 나고 사용을 하고 나서도 두피가 약간 화하고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두피 쿨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게 미세먼지 세정에 좋다고 해서 사용을 해보기 시작했던 건데 사실 미세먼지가 이렇게 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 눈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머리가 안 떡진 부분에서 정말 대만족을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딥클렌징 제품이다 보니까 7일 내내 이걸 사용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고 뭐 오늘 내가 뭐 드라이를 받을 예정이라서 이 예쁜 머리를 내일까지 유지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일 딱히 뭐 일도 없고 귀찮고 뭔가 감기 싫을 것 같다 그럴 때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마토리 패드예요. 더마토리 패드는 이렇게 두 종류를 추천을 드릴 건데 우선 요거는 프로트러블 모공 패드. 모공이나 각질, 블랙헤드 관리에 좋은 패드인데요. 제가 이거를 세 통을 비우고 아, 세 통 썼으니까 이제는 좀 다른 패드를 써볼까? 해가지고 겨울이고 하니까 크림 에센스가 들어간 그런 패드를 사용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참을 쓰다가 다른 패드를 써보니까 갑자기 얼굴에 각질이 엄청 생기고 파운데이션 바르면 막 코랑 이쪽 볼 부분까지 막 뜨고 각질부각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이게 최고였구나 그걸 느꼈죠. 제가 이 패드로 더마토리 패드에 입덕을 해서 요거를 사용해보게 된 건데 더마토리는 진짜 패드 장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하이퍼 알러제닉 시카 레스큐 거즈 패드 요거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방금 보여드린 패드처럼 닦아내는 토너 패드가 아니라 이렇게 피부에 팩처럼 얹어놓는 용도입니다. 시카 성분이 들어간 진정 패드라서 이렇게 피부에 얹어놓으면 정말 굉장히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실수로 메이크업을 안 지우고 잤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좀 안 맞는 제품을 썼다든지 하면 막 얼굴에서 막 울긋불긋하면서 트러블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 막 그런 징조를 보이잖아요. 딱 그럴 때 피부에 이렇게 딱 올려주면 정말 금세 가라앉거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짜내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에센스 양도 정말 넉넉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좀 마르면 조금씩 수분 보충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마스크팩처럼 수분감 넘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펠. 여러분 요 원데이 키트 다들 아시죠? 요 원데이 키트에서 요 앰플만 이렇게 100ml 대용량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원데이 키트랑 요 앰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밤에는 요 볼이랑 앰플 반 그리고 아침에는 요 남은 앰플 반 이렇게 아껴 바를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 앰플만 따로 데일리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100ml 대용량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걸 되게 자주 쓰고 또 많이 썼는데도 써도 써도 안 줄더라고요. 이게 속건조, 속당김 잡는데 진짜 최고거든요. 딱 한 번만 발라보셔도 느끼실 텐데 피부가 엄청 촉촉하고 쫀쫀해져요. 그리고 또 흡수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피부 겉은 되게 보들보들 맨들맨들하거든요. 근데 이게 건조한 보들보들이 아니라 프라이머를 쓴 것처럼 속은 쫀쫀하고 겉은 보들보들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속건조를 잘 잡느냐. 이 앰플에는 총 9종 9개의 사이즈의 히알루론산이 담겨있는데요. 속건조에 좋은 초저분자부터 피부 겉표면에 수분막을 형성해주는 고분자 히알루론산까지 차곡차곡 담겨있어서 피부 속부터 겉까지 9겹 보습을 해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번에 3월 31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요 앰플이랑 요 원데이 키트의 내용물 두 개까지 들어간 요 기획 세트를 만 원 후반대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원데이 키트 하나가 6천 원이거든요. 근데 이 원데이 키트 두 개에 요 앰플까지 요렇게 만 원 후반대로 주는 구성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링크도 제가 걸어둘 테니까 스킨케어, 수분 앰플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꼭꼭 올리브영에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로레알 파리 엑스트라 오디네리 오일인 크림 엑스트라 리치 크림 타입의 헤어 에센스인데요. 보통 오일 타입의 에센스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도 원래 오일 타입을 썼거든요. 근데 오일은 무겁고 떡지고 또 저는 아침에 머리를 감는 편인데 잘 때 그 머리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자는 게 되게 찝찝해요. 그렇다고 완전 액체나 이렇게 스프레이, 미스트 타입은 딱히 효과를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제품이 오일인 크림, 크림에 오일이 들은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머리 말리기 전에 머리 감고 타월로 물기 제거하고 요거 이렇게 듬뿍 발라주고 머리 말리면 진짜 뭐 손에 이렇게 잔여감 남는 것도 전혀 없고 오일 에센스 바른 것처럼 또 이렇게 영양감은 챙겨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요거 오일로 된 것도 있고 크림으로 된 것도 있는데 오일로 된 제품은 거의 안 쓰고 요것만 써요. 아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보통 머리를 다 말리고 제품을 바르면 진짜 엄청 오일리해지고 옷 되게 막 떡져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스타일링 다 끝나고 발라도 전혀 그런 오일리한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아주 좋습니다. 짠! 다음은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7호 밀크 라떼인데요. 저는 3호랑 7호 이 두 개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요즘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고 또 인스타그램에서도 따로 추천을 드렸던 제가 요즘 굉장히 애정하는 섀도우 팔레트예요. 원래 7호를 쓰기 전에 3호를 굉장히 잘 쓰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써서 파인 상태에서 한번 떨어뜨렸던 이게 다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호를 쓰기 시작한 건데 7호는 이렇게 완전 브라운색, 붉은기 없는 그런 뮤트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3호는 약간 붉은기가 추가된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저는 7호보다 3호가 조금 더 제 취향이에요. 펄의 활용도도 좀 더 높은 것 같고 저는 좀 이렇게 붉은기가 살짝 들어간 브라운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 7호도 데일리로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되게 맑고 여리여리한 발색으로 올라가는 그런 섀도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한 메이크업을 선호하지 않고 좀 내추럴한 무드, 좀 자연스럽고 생얼 메이크업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여러모로 활용할 때가 많은 정말 기본템, 필수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얼 테크닉스 인핸스드 아이 세트 이렇게 4개랑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까지 5개 세트로 되어 있는 브러쉬 세트인데요. 제가 영상 초반 때부터 아이 메이크업 할 때 꼭 사용을 하는 브러쉬이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도 정말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제가 요 브러쉬들이 없으면 아이 메이크업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뭐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지만 우리는 장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브러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브러쉬 모질 자체가 굉장히 좋고 이게 다 브러쉬마다 각각의 용도가 있거든요. 딱 그 용도에 맞게 길이나 풍성함의 정도 아주 딱 적당해요. 사실 그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사라졌고요. 우선 요거는 길고 넓고 좀 납작해가지고 베이스 섀도우 깔아줄 때 굉장히 좋고 요거는 뭐가 짧고 촘촘해요. 그래가지고 음영 섀도우나 포인트 섀도우 또 쌍꺼풀 라인 안쪽 위주로 이렇게
이렇게 음영을 채워줄 때 사용하기 좋고요. 이거는 브러쉬 모가 길고 굉장히 촘촘하지가 않아가지고 눈 꼬리 쪽에 음영 줄 때나 블렌딩 해줄 때 아니면 크림 섀도우 쓸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저는 딱 요 정도만 있으면 웬만한 아이 메이크업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정말 필요한 구성만 되어 있는 그런 브러쉬 세트고, 아 요거는 마스카라 끝나고 이렇게 뭉친 거 풀어줄 때 사용합니다. 아무튼 요게 리뉴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대가 보라색인데 핑크색으로 리뉴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 번 소개를 했던 제품인데 클리오의 에어리핏 컨실러입니다. 저에게 리퀴드 타입 컨실러는 이 제품이 정말 유일무이할 정도로 제가 너무 애정하는 컨실러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일반적인 리퀴드 컨실러랑은 용도가 조금 다른데 이렇게 넓은 부분의 트러블을 커버하기에는 건성분들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이거를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보통 코 부분은 화장이 잘 안 먹잖아요. 그럴 때 이런 촘촘한 브러쉬로 여기 이렇게 발라서 샥샥샥샥 해주면 그 어떤 파운데이션보다도 정말 깐달걀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건 1.5 페어 컬러거든요. 굉장히 밝은 컬러라서 이렇게 얼굴 안쪽에 하이라이터 주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부분 올라온 트러블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트러블들 위에는 화장도 또 유난히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에어리핏 굉장히 파우더리하고 매트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살짝 올려두고 살짝 말린 다음에 브러쉬로 이렇게 풀어주면 커버도 굉장히 잘 됩니다. 저도 건성이기는 한데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엄청 매트하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파우더리한 제품들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넓은 부위에 사용하셨을 때 조금 매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거 사용하실 때 이렇게 발라놓고 이런 브러쉬로 넓게 펴바르면 정말 넓게 이렇게 얇게 펴지거든요. 그렇게 브러쉬와 함께 사용할 때 또 궁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짠! 그리고 올리브형 케어 플러스 트러블 패치, 요거 안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써본 트러블 패치 중에 가장 티가 덜 납니다. 제가 지금은 트러블이 없어가지고 여기 전뺀 부분에 붙여놓고 쿠션 살짝 하고 파우더 처리한 건데 되게 티가 덜 나죠. 트러블 패치를 고를 때 이게 티가 나냐 안 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언제 한번 트러블 패치 써본 것 중에 좀 좋은 거 있었냐 이렇게 물어봐서 같이 올리브영에 가서 제가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좋다 했는데 딱 이거 옆에 진짜 티 안 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트러블 패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냥 그걸 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야 그거 진짜 티나더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이거를 써봤는데 이거 진짜 티 안 나더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아예 티가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써본 패치 중에 가장 티가 덜 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진짜 올리브영 추천템을 소개하는데 절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냉감 테라피 아이스 데오 시트인데요. 이제 곧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데오드란트 이렇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리는 것도 싫고 바 형식으로 문지르는 것도 진짜 싫단 말이에요. 왜냐면 스프레이 형식은 너무 그 파우더리한 냄새? 그런 게 너무 많이 나고 바 형식은 이렇게 계속 문대니까 찝찝해요. 싫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시트로 물티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거 그냥 하나 쓰고 휙 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편해요. 향도 정말 거부감 절대 들지 않는 그냥 화한 민트 향? 그런 향이고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휴대하기에도 또 너무 좋은 사이즈고 정말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추천. 짠!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 젤. 요것도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는 한데 다른 필링 젤이랑 다른 점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물리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걸 정말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필링기나 필링 젤 이런 거를 잘 안 쓰는데 사실 각질 제거하는데 그런 제품들이 그래도 좀 즉각적으로 효과가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딱 그 장점만 합쳐놓은 자극도 덜 되면서 또 즉각적인 효과는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라시엘르 엔자임 우트 스크럽 파우더 워시.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스크럽제 플러스 폼클렌저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 의뢰를 받고
있고 그 이후부터 써보기 시작했던 제품인데 그 전부터 뷰티 유튜버 분들의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자꾸 이거 좋다 좋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하고 써봤더니 진짜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블랙헤드 관리에 특히 좋더라고요. 제가 블랙헤드 관리를 딱히 안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더마토리 패드랑 필링 젤이랑 요거랑 이렇게 데일리로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정말 코가 깔끔 매끈해집니다. 이것도 미세한 스크럽 알갱이가 있긴 한데 제가 아까 자극 주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뭐 피부에 그렇게 자극이 올 정도로 그렇게 자극적인 알갱이가 전혀 아니라서 정말 예민하신 분들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4-5일 정도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클렌저예요. 자, 이렇게 오늘 저의 올리브영 꿀템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정말 저의 말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정말 이 제품들이 없으면 좀 뭔가 불안할 정도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